네, 오늘 벌써 1월 1일이 지나고 오늘 1월 4일이죠, 그렇죠? 4일 맞죠? 오늘 원망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원망하면 망한다. 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시대를 봐요, 시대를. 이 시대에 또이 시점에 무엇을 설교할까? 이 시점에 내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를 읽지 못하고 또 교회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설교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그렇진 않지만 가끔 설교가 고통스러울 때 있는데,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입니다, 설교. 왜냐하면 이제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설교가 참 힘듭니다. 자, 오늘 원망하면 망한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원망. 이 원망은요, 원망은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걸 말해요. 이 원망이 뭐냐? 누구를 탓하고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그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은 그러니까 미워함이고요. 미워하는 거, 미움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입니다. 원망은 그게 사람을 향할 때는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자, 오늘 첫 번째 소제목, 원망. 가로 열고 미움 또는 살인입니다. 원망의 원인 보겠습니다. 원망의 원인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네, 원망 또는 미움 또는 살인의 원인이에요. 원망의 원인, 또는 미움의 원인, 살인의 원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자, 우리 홍철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래요. 영적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 육의 아버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육의 아버지는 다 따로 있죠. 각각이 따로 있죠. 각각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한자요, 한자. 한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 너희는 너희 아버지 사탄에게서 태어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살인. 근데 이 원망의 이 원망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풀면요,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은 곧 살인이기 때문에 이 원망은 원망의 더 깊은 뿌리를 들어가면 살인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살인.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누구를 죽였나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류를 사망의 골짜기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혈이 아니면 못 나와요, 사망에서. 자, 사탄은, 너희 아비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네, 또는 원망한 거예요. 미워한 거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그 출처를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죽이기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적하다가 그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으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쫓겨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국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사단의 그 원망의 절정이 이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원망해서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입니다. 자, 아무튼 사단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했다는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원망의 원인, 오늘 소제목 첫 번째 원망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잠언 23장 29절 볼까요?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자, 술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즐기는 사람들. 거의 매일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술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 술 취하다고 생각하는 게 술 취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취하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잔뜩 취하는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은 명확하고 확실한 분이라서 너희들 술 한 병 이상 먹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는 한 잔만, 저는요, 한 잔만 먹어도 저는 취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잔만 먹어도 취하고, 누구는 주량이 한 병 이상 먹으면 취해요. 누구는 두 병 이상 먹으면 취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건 술을 먹는 걸 말해요. 술 먹는. 자, 우리 23장, 우리 29절, 30절이요.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재앙이 따라요. 근심이 따라와요. 분쟁이 뉘게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에 재앙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고 다툼이 따라와.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 근심이 많아가지고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어떤 행동이 뭐냐? 술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지만 이거 뭐라 그래요? 술 때문에 근심이 온대요. 근심.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을 먹지만 그 술은 또다시 근심을 부르고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또 근심이 오고 그로 인해서 술을 찾고 근심 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뼈가 삭아. 뼈가 삭고 혈관이 삭고 세포가 삭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우리 뼈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뼈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가장 운동이 심하고 가장 있잖아요. 각도가 크게 있잖아요. 각도를 크게 운동하고 아주 종일 고된 운동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고관절이에요. 왜요? 상체의 무게를 여기서 엄청 받아요. 그리고 숙였다, 폈다. 엄청난 무게가 누리기 때문에 여기 이 왼쪽, 오른쪽 이 고관절이 가장 노동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이 뼈를 삭히는데 어디를 먼저 치느냐? 이 오른쪽, 왼쪽, 허리 쪽 고관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요. 술을 많이 드시면 돼요. 빨리 있잖아요. 40대, 30대, 40대
20, 30대에도 이 고관절 수술을 하고 싶으면은 술을 많이 드시면 돼요. 여자건 남자건 가정이 깨지고 싶은 분들은 빨리 술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못 걷게 되고, 일도 못 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 남녀는, 세상 남자, 여자는 요즘은 경제력이 없으면 버립니다, 많이. 하물며 믿음 없는 아내나 믿음 없는 남편도 배우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자, 우리 23장 29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 다툼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여기 이제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무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원인 없이 어디가 아파. 왜요? 술 취해서 넘어지고 나면 아침에 깨면 머리가 터져 있고 어깨가 터져 있고 어디 뼈가 부러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을 먹으면 눈이 빨개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거예요. 술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재앙이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다툼이 따르고 원망이 따른대. 그 누구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 다음은 누구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인척들, 교우들, 지인들을 원망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재앙, 근심, 다툼, 원망, 이런 상처들. 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고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그걸 모르면 바보지, 뭐. 이술 뒤에는 귀신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탄이 있다, 사탄이. 그러니까, 이 술, 있잖아요, 술. 이 술은 원망을 불러오는데요, 원망을요. 술 뒤에 누가 있다고요, 최종적으로? 사탄이 있다, 사탄. 그러니까, 원망의 원인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우리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원망을 새해에는 진짜 딱 써붙여야 되거든요. 현관문에도,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원망하지 말자. 죽어도 원망하지 말자. 자, 잠언 19장 3절입니다. 19장 우리 길선이요. 사람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이 미련함은요, 어리석고,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거예요. 이 무지랑 가까워요, 무지. 무식한 거. 제가 말하는 건 세상 지식적으로 무식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식한 걸 말해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식하면, 미련하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럼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우둔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지 뭐 사단. 사단이에요, 사단. 고로 있잖아요. 원망의 원인은 사단이에요, 사단. 이 미련함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현아버님이요,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금 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택하라는 건데, 이 성령과 지혜는, 이게 성령님과 지혜는 같이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미련함과 지혜는 여기에겠죠? 그럼, 지혜로움 뒤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미련함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래서 미련해지면은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해지면 지혜롭지 못하면 한마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 성령을 의지하면요 원망하래 원망을. 아 이번 생일 때 말이야 난 기대했는데 양말 한 컬레 선물이 들어갔네. 지금 장난해? 아 양말 한 컬레면 어떻고 그죠? 저는 깡냉이만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 깡냉이만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와이셔츠 안 사줘도 괜찮고. 저는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지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십자가에 주목하다 보니까 세상 물질에 선물의 양에 휘둘리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요. 깨닫게 하시니까.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먹자 나타난 원망의 DNA예요. 오늘 소제목 두 번째. 선악과를 먹자 나타난 원망의 DNA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타나게 된 원망의 DNA.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죽지 않을 거래요. 응? 지금 있잖아요. 현대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뱀을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해도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꼬드기는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 목회자들 안에 많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랄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진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가짜 목회자들은요? 괜찮아. 이간질해도 음란해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저질러도 괜찮아 괜찮아. 응?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들은 다 구원하기 때문에 죄의 많고 적음은 상급의 차이지 결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자 로마서 8장 13절은요. 로마서 8장 13절은 제가 성령 안으로 바짝 들어올 때 저한테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구절보다 제가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성령과 연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구절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성도랄지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 나라 못 간다. 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예,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을 보면 지금 하와를 탓하고 있고요. 하와를 탓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심정을 보면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 탓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합니다. 당신이 주셨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지금 선악과를 먹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이 여자, 자기 아내를 삼으라고 주신 이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 탓, 또 하나님 탓, 하와는 뱀 탓.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하와의 마음에도 왜더 많이 있죠? 응?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더 많이 경고하시자 그랬어요? 왜 대충 경고하셨어요? 아마 이 13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뱀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심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담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 두 번째, 선악과를 먹자 나타난 원망의 DNA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원망의 DNA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원망의 DNA. 우리 출애굽기 우리 16장 우리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 볼까요? 1절.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에서 8절이요. 우리 1절에서 8절. 화류교님, 이스라엘 자손의 네, 출애굽기 우리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값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피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뚫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는데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여호와께서 마침 애떡으로 배불리 배불리시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자, 네, 거기까지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예. 이 엘림은 홍해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애굽에 있을걸, 응? 나 거기서 망할걸.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한도다. 굶어 죽게 한다. 굶어 죽게 한다.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 유혹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제가 가끔 그래요. 나팔수 목사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자, 그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저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저를 뭐 신적 존재를 대하라는 게 아니라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원망의 DNA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예,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을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우리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순애가 수요일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못 오고 금토일 옵니다. 금토일 이번 주는 네, 금요일 왔다가 금요일에 집에서 하루 자고 토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든 또 금토일 오든 또 토일 오든 이렇게 반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에 빠진다는 건 그들을 돕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소홀해졌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돕는 그 내용이
부족했던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헬라파 그 과부 유대인들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곤궤를, 이 곤궤는 영혼들을 섬기고 접다는 걸 말해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자 이거예요. 왜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든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집사들을 똑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이 공개를 이 봉사와 이 섬기는 것을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신약 교회에 와서도 원망이 있다. 원망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 이대로 살다가 끝났다. 예, 그 나라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원망의 결과입니다. 원망의 결과.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호영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얘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 중에 예,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어떤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어떤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어떤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죠? 멸망시키는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조상들 원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래요. 왜요? 너희도 멸망하니까. 사도 바울은 겁만 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고 영적으로 망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농을 안 합니다. 농을. 자, 원망하면 망한다. 예, 오늘 소제목 네 번째 원망의 결과인데 망합니다. 망해. 그럼 최종적으로 뭘 뜻해요? 지옥이다. 지옥.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그러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어떤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지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 중간자 입장에서 네, 결국 어디로 가죠? 중간자? 지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 5장 9절이요. 야고보서 5장 9절 신약 375페이지 저릅니다. 375페이지 우리 홍철이요. 홍철이. 자,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해요? 자, 믿는 형제들아. 그쵸? 주를 따르는 형제들아. 성령과 연합하고 있는 형제들아. 거룩한 백성이 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아. 영생을 받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믿는 자에게 심판을 말한다면 이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단인가 봐. 이단 아닌데. 그럼 누가 이단인 거예요? 칼빈주의가 이단이지. 이 땅에 많은 목회자가 이단이죠. 심판을 면한대요. 믿어도 원망하며 살면 심판을 받는대요. 심판을. 원망하는 성도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자,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행이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경고하죠. 원망하지 말라.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든 간에 원망하지 말라.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구든 넘어뜨리려고.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기쁨도 있지만 긴장도 있는 거예요. 평안도 있지만 늘 긴장해요. 그죠? 우리가 아니도 있지만 긴장이 돼. 긴장. 그래서 이 평강과 긴장은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이 맞물려 가야 돼. 맞물려. 하기야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뭐 긴장할 필요도 없지. 뭐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도 안 버린다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도 안 버린다 그러면은 막 제약 가운데 뒹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 다 인도하시는 거니까 제약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네.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 재림 때를 말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네, 경건이 몇 번이나 나오네 지금.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지금 네 번 나오네 네 번.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란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여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 무사람을 심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무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죄받는 사람들이에요. 정죄받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죄받을 사람들이야. 그리고 16절에 이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는 걸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죄로, 십자가의 죄로 씻길 게 없는, 씻기지 않을 게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지 않을 게 없는데, 15절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경건치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경건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몰라요. 계속해서 회개했다, 죄 짓고, 회개했다, 죄 짓고, 회개했다, 죄 짓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원망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전욕들어 살고, 죄 짓고 회개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지금 15절에 경건치 않게 행한 일이 뭐냐? 바로 원망하는 거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는 하지만 계속해서 원망, 불평, 육체의 전혀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또 회개해요. 그러면서도 회개해. 또 원망해. 또 불평해. 또 육신의 전혀 빠져요. 또 회개해요. 원망해. 불평해. 또 전혀대로 살아.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받는다. 정죄받는다. 누가 정죄받는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기는데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대.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받는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자 불신자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에 속하는 무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만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교회 밖의 영혼들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다. 예, 모든 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영혼들,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자, 누가 정죄라는 건 그 나라 못 가는 이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데,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나라 못 가고 지옥을 가는 정죄를 받느냐? 원망, 불평,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이 진리죠.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뭐라고요? 죽는데. 죽는 거는요, 여러분들? 죽는 건 정죄받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소제목 네 번째 원망의 결과, 지옥행이죠, 지옥행. 정죄라는 건요, 너는 죄인이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례 해방죄는 단번에 죄로 이렇게 그 정죄가 됐지만, 여기서 말하는 15절의 이 정죄는요, 단번에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원망, 불평에게, 육신의 정욕, 원망, 불평에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한 번의 죄로 끝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연속적인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아니 또 우리 사람 중간에 돌이키게 되면, 그렇죠? 원망을 끊고 육신의 정욕도 끌고 불평도 끌으면 이렇게 살 수 없겠죠? 정죄받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5절, 16절은 그렇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삶 가운데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